8월은 역시 신작 게임 소개로 시작합니다. 이달에 주목할 만한 신작 게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몬크의 게임 5 바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게임 장르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샌드박스라 생각합니다. 여러 경우의 수, 수많은 커스텀, 흔히 말하는 모드질은 언제나 즐겁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장르가 합쳐진 게임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스타맨서. 2015년부터 개발된 2인 개발팀 오미눅스의 데뷔작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플레이어가 지구 멸망으로 급파된 스타맨서라는 우주정거장의 인공지능이라는 설정이요. 인간의 정신과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뱅크를 활용해 인류사회를 재건한다는 내용인데요. 흔히 이런 류의 게임을 쉘터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거주민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럴싸한 우주정거장을 완성시키는 게임이요. 태양계에 포함된 행성들은 전부 랜덤 생성이고요. 필요한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행성 탐험은 피할 수 없고 게임 내 다른 파벌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게임 내 가장 큰 특징은 거주민입니다. 약 8,000종 이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각자 고유의 개성, 기억,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거장 내 성장하는 작은 인류 사회를 관찰하는 것도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플레이어에게 반기를 드는 무리도 생겨날 거고요. 외계인, 적 세력들의 침공도 막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형식의 인디게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헤븐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나만의 우주정거장 만들기, 스타맨서, 8월 5일 출시되고요. 얼리 액세스입니다. 완성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부족 또는 버그로 고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즐길만해 이런 게임들이. 탐험, 확장, 개척, 말살. 이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게임을 4X 게임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드마이어의 문명이 있죠. 그보다 대표적이진 않지만 엔들리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프랑스 개발사 앰플리튜드 스튜디오 작품인데요. 이번엔 그 엔들리스와는 무관한 새로운 4X 턴제 시뮬레이션을 내놓습니다. 휴먼 카인드. 실질적으로 시드마이어의 문명과 매우 흡사한 게임이라 보는데요. 별도 판타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존 엔들리스 시리즈와는 달리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약 60개의 문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마이어 문명과 차이점을 말한다면 일단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정말 소박한 부족 사회를 시작으로 현대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문명들은 제각각 모두 특별한 특징과 문화들을 갖고 있고요. 플레이어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마주하고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궁극적인 게임 목표는 문명과 크게 다름없습니다. 가장 높은 명성을 얻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혁신이든 정복이든. 그리고 전투에도 꽤나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지형의 고조 차이는 물론 여러 타입의 타일을 포함시키면서 시드마이어 문명 대비 더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만큼 난이도는 더 올라가겠죠. 휴먼카인드 최대 8인 온라인 플레이도 지원하고요.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눈 깜빡하면 하루가 지나가 있는 새로운 타임슬립 게임의 탄생입니다. 못 참지 이거.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휴먼카인드, 호감 좀 가셨나요? 이번엔 한 권의 책과 여행을 다룬 RPG입니다. Book of Travels. 국내에서는 쉘터 시리즈로 잘 알려진 Might and Delight의 신작입니다. 수채화 느낌의 비주얼을 바탕으로 대책 없이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RPG예요. 흔히 우리가 즐겼던 RPG들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평화롭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는 존재하지 않고요. 딱히 정해진 목표도 없습니다. 메인 퀘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요. 물론 초기 스폰 지점을 위해서 이제 몇 개의 작은 시나리오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게임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해결하고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여유로움 그 자체입니다. 게임 내 재화는 따로 없고 거래는 물물교환 방식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대충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TMORPG입니다. 온라인 플레이 기반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른 유저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난 유저와 여행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당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한 번에 만날 수는 없어요. 게임 세계에서 마주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채팅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소통은 정해진 이모티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전 쉘터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게임이었다면 이번작은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임이요. 물론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도 일부 있어요. 하나는 이 역시 얼리 액세스 게임이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입니다. 해당 개발사가 내놓은 게임 중 가장 텍스트 분량이 많은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요. 게임 콘셉트 자체가 워낙 무작위라 얼리 액세스인들 이거는 뭐 딱히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언어 압박은 좀 그렇죠.
내가 쓰는 이야기인데 내가 쓰는 걸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 이건 좀 그렇지. 저는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B급 영화들을 즐겨봅니다. 그 중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작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 게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일리언 파이어팀 엘리트. 타이틀 그대로 영화 에일리언을 소재로 한 3인칭 생존 슈팅 게임입니다. 영화 3편 이후 23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요. 플레이어는 식민지 해병으로 이루어진 공격조가 되어 쏟아지는 에일리언과 안드로이드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최대 3인 협동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함께 즐길 친구가 없을 경우 나머지 2명은 AI 병사로 대체됩니다. 아무래도 최신 에일리언 게임이다 보니까 비주얼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뽑혔습니다. 그리고 20종이 넘는 적들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기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에일리언 개체도 등장합니다. 단지 3명이 모여서 총만 쏴대면 그건 나름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너, 데몰리셔, 테크니션 등 5가지 클래스가 준비됐고요. 30종 이상의 무기와 70개 이상의 부착물을 활용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준비된 메인 캠페인이 4개밖에 없다는 건 아쉽지만 캠페인별 적합한 클래스 선택과 장비 커스텀으로 같은 맵을 매번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요. 호드 모드도 있기 때문에 에일리언 학살의 꿈을 꾸고 있는 게이머라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슈팅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타격감인데 그 부분이 좀 나약해 보인다는 것, 이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탄약 보급이 있는 걸로 보아 마냥 난이도가 낮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탄약을 막 쓰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것도 함께 즐길 친구가 없다면 나름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친구 많은 분들 부러워요. 에일리언 파이어팀 엘리트 8월 25일 H2 인터랙티브를 통해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간만에 출시되는 에일리언 게임이요. 반갑네요. 우주도 나가봤고 에일리언도 무찔렀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도 남겨봤고요. 이제 운명을 개척할 시간입니다. 뉴월드. 2012년 설립된 아마존 게임즈의 MMORPG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쇼핑몰 아마존 맞고요. 자체 개발입니다. 1600년대 중반 버뮤다 근처의 가상대륙, 마법이 빚어낸 신비의 땅, 이터넘을 무대로 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판타지 세상에 홀로 난파된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운명을 찾아간다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MMORPG의 시작은 늘 평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뉴월드만의 특징이라 한다면 먼저 정해진 직업군이 없다는 점이에요. 스탯과 무기에 따라 전문화가 나뉘는 방식이죠. 그리고 논타겟팅 기반의 전투도 특징입니다. MMORPG에서 그리 흔한 전투 방식은 아닌데요. 국산 게임 경우 테라가 이러한 방식을 취했었죠. 여튼 그만큼 전투가 강조되는 게임이고요. 여러 PvP, VE 콘텐츠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음하기 힘들어. 겉만 보면 정통 클래식 MMORPG 같지만 실상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게임 세계에는 3개의 진영이 있고 그중 하나의 진영을 선택해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를 강조한 게임인 만큼 이 파벌, 진영 싸움이 주 콘텐츠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자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 불가피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전투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기존 MMORPG에서 볼 수 있었던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원 채집, 아이템 제작, 던전 탐험, 자체 시장 운영, 낚시, 부동산 등등 꽤나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테라와 아키에이즈를 결합한 그런 게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나름 오랜 시간 MMORPG를 즐겼던 게이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유저마다 이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게임일 것 같아요. 일단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는 거는 이게 마니아들에게는 참 반갑고 즐거운 게임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친숙하지 않은 게이머들에게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서버를 통해 국내에서도 즐길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내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즐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존은 약 10년간 5,500억 달러를 게임 사업에 쏟아부었는데요. 지금까지 흥행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엎어진 프로젝트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뉴월드로 그간 실패를 만회하길 바라겠습니다. MMORPG에 굶주린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기 드물잖아요, MMORPG. 제가 준비한 5개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8월은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는데요. 일정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잠도 안 잤어요. 뒤에 쿠키 영상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튼 잘못된 정보 혹은 다음 달 출시가 기대되는 게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8월도 즐거운 게라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을 다 하고 보니 정작 넣으려 했던 킹스 바운티 2를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턴제 RPG고요. 그간 정신적 후속작들은 곧잘 나왔었는데 정식 넘버링은 약 30년 만에 출시되는 후속작이에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시리즈의 시초가 됐던 게임이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게 즐겼던 시리즈입니다. 킹스 바운티 2, 8월 24일 한국어판으로 출시됩니다. 사실 이 게임이 앞서 소개한 5개의 게임들보다 더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반가운 게임을 이렇게 후지게 소개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해야겠다.